내가 손양 목사님 양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산부자 묘소였고 예양원이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내 신분 밝히지 않고 갔다가 오면 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가기는 싫더라고요. 네.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는 않고 내 신분을 밝히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뤄지다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예양원에 가게 됐고 예양원에서 그 단상에서 이제 쓰기 전에 이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손양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강단이고 또 손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인식했을 때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.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막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. 네.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 나는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두 아들 죽음에 놓였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또 손아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두 아들 잃고 하나님 앞에 어찌 어찌 하면 좋습니까? 저 두 아들 지난주에 주일학교 반사였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시신으로 나 앞에 찾아왔으니 나 어떻게 어찌 하면 좋습니까? 그렇게 이제 손아 목사님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오바랍 되더라고요. 네. 너의 그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너는 그렇게 수치스럽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럼 수치스럽지 수치스럽지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. 네. 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손양 목사님의 양 손자이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후부터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.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.